네, 계속해서 WC 창구 한국 국가대표 선발 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김구현 잘해요 역시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찌르는 타이밍이라든가 이길 수 있을 때 확실히 승기를 잡는 모습 등이 김구현 선수의 그 자신감이 묻어난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볼 것도 없죠. 때가 되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김구현. 예,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김구현 선수가 잘 노린 부분도 있지만 이성훈 선수가 좀 팩토리에서 애돈이 달렸다 하면 무조건 탱크를 뽑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벌처를 많이 뽑아서 그걸로 시간을 좀 많이 벌어야지 예, 방금처럼 김구현 선수가 뭐 셔틀 드라곤이 그냥 와서 그냥 들이붓는 이런 상황을 못 만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죠.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네요. 선수들을 만나보시죠. 자 김구현 선수 지난해에는 좀 정말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었고 이성훈 선수는 2008년 작년 24강 딱 여기서 끝났네 이성훈이요. 그렇죠. 예. 아 김구현 선수 그 6년 가운데서 특히 견제를 활약해 하는 걸로 익히 알려진 김구현 선수 주병력의 견제 대박이었습니다. 네. 아 그 6명 중에 뭐 김태경이라든가 뭐 송성 몇 명 선수 있을 때 꽤 많아서 또 무너졌거든요. 하지만 김구현은 괜찮아 지금도요. 특히나 김구현 선수가 뭐 견제하면은 거의 김태경 선수급으로 견제를 잘 해주는 선수인데요. 뭐 김구현 선수가 뭐 견제만 잘하냐? 아닙니다. 이후의 운영, 물량까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김구현이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성훈 선수 날씨 준비도 하고 자 심기 일전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WCD 이렇게 2대 빵을 줄 수는 없겠죠.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매번 아웃사이더 경기 보겠습니다. 가죠. 네, 아웃사이더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구현 선수의 진영이에요. 1경기는 요즘 우리 컨디션 좋지 않은 이성훈 상대로 과감하게 게스트로시 들어가고 또 프로브가 짜증나게 하면서 잘 풀어갔습니다. 이에버스는 이성훈이에요. 페이스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요. 이성훈 선수처럼 말이죠. 네, 좀 부진하고 그걸 탈출할 수 있는 사실 승리를 계속적으로 맛보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시기보다는 예, 아예 과감한 어떤 그 필살 같은 걸 준비하는 타이밍을 노린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 목이 쉴 수도 그렇습니다. 예, 오늘 3일 차다 보니까 예, 앞서 예, 말씀하신 그 삑사리는 제가 잘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성훈 선수가 뭐 빌드 선택도 빌드 선택이겠지만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팩토리에 달려있는 애돈이 달려있는 팩토리에서 탱크를 뽑아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일단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 테란들이 프로토스를 잘 잡았던 테란 선수들은 항상 벌처를 활용을 극대화시켰거든요. 벌처 활용을 극대화시킴으로써 팩토리도 뭐 쭉쭉쭉쭉 늘린다든지 테크트리도 늘린다든지 잉여 자원으로 뭔가의 딜을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플레이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벌처로 끝내긴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말 그대로 길잡이 하는 거예요. 잼 날리는 겁니다. 부디 길 닦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성훈 선수가 그런 예, 테란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 중에 뭐 물량 쪽보다는 사실 마이크로 컨트롤도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해볼 만하죠. 네. 예, 이성훈 선수가 택태전은 굉장히 잘하는 측면이 뭐 탱크를 잘 뽑고 그리고 탱크 재고치기를 잘하니까 그렇지만 프로토스전은 그거랑은 좀 틀리거든요. 프로토스는 탱크보다는 벌처의 활용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됩니다. 네.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직까지 정찰병이 움직임 없이 일단 포즈 네.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죠. 예, 팀 내에 허영무 송병구가 있는데 네. 그 두 선수와의 스파링만 연습 잘 안 해주나요 이성훈 선수가? 네, 이게 정말 이성훈 선수가 이게 발전 안 할래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에이스급 선수들이 서로 간에 스케줄이 있고 서로 간에 좀 많이 바쁘게 되면은 에이스급끼리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이성훈 선수랑 허영무 선수랑 같이 손잡고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요즘은 일정도 그렇게 바쁘지가 않은데 이성훈 선수 아이고 눈술대회는 저렇게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동료들이요. 자 그리고 정찰병 이쪽으로 바로 갑니다. 김구현 쪽으로요. 이성훈. 예, 이번 경기 때는 김구현 선수가 앞선 경기와는 다르게 프로브 서치를 굉장히 늦게 가는
예, 간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면 질럿을 좀 한 마리 생산해 줄 필요도 좀 있고요. 아, 나왔네요, 질럿이.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원의 안정감과 더불어서 예, 원질럿과 어떤 사업된 드래곤을 찔러주고 예, 뒷마당에 어떤 멀티를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김근 선수가 앞서서 초반에 좀 공세를 펼쳐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운영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 적에 김구현 선수의 프로브가 갔는데요. 뭐 여기서 프로브가 다시 돌아와도 괜찮겠지만 예, 프로브가 지금 아, 9시 없다는 거 알고 대기 중에 뭔 생각도 있나 본데요. 네, 저 지역에 예. 뭐 파일럿 짓고 몰래 건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몰래 건물 할 가능성도 있지만 예, 파일럿만 짓고 그냥 테란에게 생각하게 하는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파일럿 수가 안 맞게 좀 예. 하나 좀 올라갈 때가 됐는데요. 네, 이럴 때는 이성원 선수가 지금 SCB를 계속적으로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프로브 지금 자기 기지 앞으로 온 유닛은 질럿 한 마리뿐이거든요. 분명히 프로브가 한 마리 나갔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렇다면은 SCB가 아 지금 SCB가 죽어버렸네요. 네. 네. 만약에 지금 김구현 선수가 정말 전진 시리즈를 했으면은 예, 굉장히 좀 어떤 그 뭐 도박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타격 자체는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 어떤 심리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성훈 선수는 그냥 멀티 자체를 굉장히 빨리 가져갔어요. 예, 이성훈 선수가 뭐 미네랄 멀티를 선택했는데 이 맵에서 테란들이 안전하게 먹기 편한 멀티가 이제 이렇게 미네랄 멀티를 먹는데 분명히 테란하게 필요한 거는 가스 멀티거든요. 이 가스 이후에 가스 멀티를 그 이성훈 선수가 커맨드가 앞마당으로 내려갈 때 그때 김구현이 분명히 그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그 네. 타이밍을 이성훈 선수가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정면 치고 있거든요. 탱크가 나오지 아 뭐 돌리거나 그런 일 없겠죠. 이성훈 고치마다 버텨 됩니다. 네, 이 정도 타이밍에는 뭐 이성훈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원래 이런 거는 이제 뭐 그 격투기에서도 그렇지만 인사하는 거죠. 이런 게 네, 서로 잘 싸워보자고. 네. 그렇죠. 네, 파이팅 하자고 이제 서로 이렇게 주먹 네. 이렇게 맞닥뜨리죠. 네, 그렇죠. 네. 여기서 뭐 탱크를 잃어버리면은 뭐 기선제압에서 뭐 이미 끝난. 그렇죠. 자, 가볍게 주먹 한번 뻗었는데 그거 먹고 KO 당하고 좋은 경우가 네. 자, 인사 한번 오, 했는데 다시 아, 들어가자. 저게 원택, 네. 예, 원택크 잡으려는 동작이거든요, 네. 지금. 근데 무리예요, 무리예요. 잘해서, 어, 야, 체력 빠진 탱크로 움직임 조심해야 됩니다. 체력 아, 빠진 탱크는요, 네. 일단. 아, 지금. 야, 무리예가 아, 맞았어요. 네. 친구가 대신 맞았습니다, 지금요. 아, 네, 김구현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네. 앞선 경기도 그렇지만 근데 체력 둘 다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야, 이게 좀 사실 맞습니다. 정말 그런 자신감, 1경기에서 어떤 자신감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 안 하거든요. 아, 이후에 프로토스도 마찬가지로 김구현 선수가 업저버 태클을 탔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앞선 경기와 같이 사질럿을 동반한 드라곤 셔틀 이런 견제가 예, 이성훈 선수가 앞마당에 커맨드를 칠 때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아, 네. 이성훈 선수 여기서 드랍15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결국 이성훈 선수가 예, 지금 출발 자체는 테란이 아프지 않거든요. 어, 물론이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지금 벌처 드랍을 통해서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 저 이성훈 선수가 앞선 경기와 다르게 견제를 통한 해법 괜찮습니다. 이런 시도 자체가 앞선 경기에서 어떤 패배를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도 찾고요. 예, 지금 이게 타이밍 싸움인데요. 업저버가 도착하기 전에 예, 지금 더 벌처를 태운다면은 아 이제 이성훈 선수가 이제 드디어 벌처를 좀 활용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 막다 끝날 수는 없는 겁니다. 때리다 끝나야죠. 네, 저렇게 벌처를 뽑게 되면은 가스가 자원이 남아서 그 가스로 팩토리를 좀 늘릴 예. 수도 있고요. 가장 최근 드랍스의 움직임을 와 드랍스의 움직임이야. 아, 이 정도 감 잡았겠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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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가장 최악은 이게 가다가 드래곤에 잡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드랍십의 경로가 좀 멀리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고 아, 4벌처보다는 원탱크 2벌처가 좀 낫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분명히 이성훈 선수가 지금 11시 지역의 미네라벌티 쪽에 견제를 갈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아, 그런데 벌처가 때리면은 그 사거리 문제라든가 네. 이런 거에서 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빈집 탔는지. 지금 현재 상황 자체는 막힐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게 4벌처가 되면은 예, 원탱크 2벌처가 되면은 원탱크는 저 섬 지역에 놔두고 2벌처는 뭐 본진에 견제를 가거나 하지만 4벌처가 되면은 한쪽밖에 공격을 못 가게 됩니다. 네, 아, 그래도 주먹에 딱 내렸습니다. 네, 컨트롤 싸움이에요. 네, 마인업 됐고 길 막고 마인 한번 네. 아, 이번 네. 굉장히 아픈데요. 그렇죠. 그러면서 프로 잡아야죠. 네, 지금 마인이 네. 다 있거든요. 네. 골드 명령 잘 내려야 돼요, 드래곤. 네.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무난히 막히는데요, 네. 지금? 아니, 아. 빈틈은 잘 자꾸 들어왔거든요. 네, 마인이 총 총 16개가 있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드래곤 앞에서 좀 매설해 줄 네.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드랍이 갔으면요. 드래곤 네, 한 5개 이상 잡는 효과를 보든가 그게 아니라 풀업으로라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막혔습니다. 아,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저 셔틀을 확인했다는 거. 셔틀을 봤으면은 이후에 이성훈 선수도 이제 앞마당 커맨드를 내려갈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분명히. 자, 부담스러운 앞마당. 자, 뒤쪽 센터를 지었습니다. 네, 저렇게 뭐 6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먹었는데 3시 지역에 미네랄 멀티를 먹었다. 저거는 저 멀티는 거의 멀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시야 밝혀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게스. 그냥 고급 병력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 정도를 원셔틀을 가지고 돌파하기는 일단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뭐 터렛도 완성이 돼요. 네. 이게 뭐 아예 두 기, 세 기 정도의 어떤 다수 셔틀을 활용해서 아예 뽕뽑기를 하지 않는 이상 예, 지금은 그냥 무리수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이정훈 센터 많이 늘려가면서 자원 좀 오롯이 먹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요. 네, 지금도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죠. 이성훈 선수. 지금 이렇게 앞마당 쪽에 수비가 계속 잘 되려면은 이성훈 선수가 최소한의 병력으로 견제를 계속해주게 되면은 기구의 선수가 공격으로 올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그 공격을 통한 수비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다 먹는 거야, 이것저것. 네. 뭐, 두 셔틀 늘고 지상병력까지 갖춥니다 지금. 아,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성훈 선수는 원드랍십으로 견제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아마 이 지역의 어떤 수비를 위한 그건 같은데, 아, 이거는 좀 휘둘리겠는데. 네. 이성훈 선수 수비병력 어디서 옵니까? 드랍십 하나, 언덕 위라도 이어가나요? 아, 대처가 지금 내 반응이 이성훈 선수가 너무 느린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리버까지 동반된 공격이 아니거든요. 네. 선수 드라곤이면은 탱크랑 S10이랑 같이 싸워야 되는데. 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랍십을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2기 정도의 드랍십으로, 네, 그 앞마당 지역 쪽에 그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공략을 한다든가 계속적으로 좀 흔들었어야 되는데 한 번 이후에 좀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가운데 들어온 병력은 빨리빨리 잡아먹어야지 S10 피해되면 안 된다 지금. 아, 그리고 김구현 선수 이렇게 지금 견제는, 네, 컨트롤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지만 이렇게 견제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서 뭐 그냥 웃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성훈 선수가 지금 3시 멀티를 먹었거든요. 네. 피해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센터가 4개예요 지금요. 네, 견제를 안 받는 상황에서는 3시 멀티가 무의미하겠지만 이렇게 견제를 받는 상황에서는 3시 멀티가 빛이 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자원 먹잖아요. 들어온 드래곤 6-7개 잡았습니다. 질럿하고. 네.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뭐 또 하나의 확장 미네랄 멀티 쪽을 장악을 하면서 이제 아비터를 준비하겠다는 건데, 예, 그래도 어쨌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꽤 크게 장애할 수 있는 거죠. 이성훈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네. 아, 이번 경기도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성훈 선수가 좀 버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커맨드가 이미, 아니, 토스에 넥서스가 이제 3개고 4개가 워프되는 상황에서 커맨드가 이미 4개가 완성됐다는 거. 아, 자원적으로 너무 부유하죠. 정말 여기서 커맨드를 5개, 6개 쭉쭉쭉쭉 지어주고, 예, 절반 싸움으로 가는 편이 이성훈 선수의 유리하겠죠. 네, 이제 자원 먹는 상태로 팩토리를 늘리고 병력 뽑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 온다면 어느 정도 센터로 전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탱크의 어떤 그 부족은 앞마당을 늦게 먹었기 때문에 적다고 하더라도 벌처럼 쏟아집니다. 네. 네, 벌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계속 견제를 해줘야지 이성훈 선수가 여기서 커맨드를 더 가져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마인막 막다 보면 어쩌다 하나 정도 걸리는 애들도 있어요. 네, 마인을 매설할 때 뭐 저렇게 해서 뭐 마인 대박을 노릴 수도 있겠지만 같은 곳에 매설해서, 하지만 좀 띄엄띄엄 계속 매설을 해서 프로토스가 프로토스한테 짜증나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글쎄요, 이 김구현 선수가 이런 것들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성훈 선수는 뭔가 지금 견제해주는 것들 다 막히고 있거든요. 방금 센터 쪽으로 했던 그 벌치도 별다른 효과 없이 잃었고, 근데 상대적으로 이성훈 선수는 지금 위축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려면 말이죠. 네, 참을 만큼 많이 참았거든요. 이성훈 몸집이 좀 불어 비대해져야 돼요. 네, 김구현 선수가 그나마 이성훈 선수에게 희망적인 부분이, 예, 이제서야 아비터 테크로 올라간다는 점인데요. 김구현 선수 아비터 테크가 어느 정도 갖춰질 때 이번에는 좀 니콜보다는 세시스드 활용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성훈 선수가 지금 너무 조용히 잘 컸어요. 네, 곧 10팩 됩니다. 10팩, 12팩 돼요. 아, 다시 견제 세시 쪽입니까? 세시는 가져간 만큼 아무튼 수비하는데 돈이 들어요. 아, 이게 테크만, 네, 달라붙으면은 앞쪽에 드라곤 두 마리가 좀 때릴 수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근데 시간을 잘 끄네요. 김구현 선수 미네랄 쪽도 멀티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시간 벌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6시와 4시는 뭐 미네랄이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김구현 선수가 셔틀로 큰 재미 못 보더라도 계속 신경 쓰게 만드는 게 저렇게 확장을 가져가는 발판을 마련한 겁니다. 네. 아, 네, 지금 이게, 네, 이 미네랄 멀티의 힘으로 벌처의 활용이 지금 극대화 되거든요. 네. 자, 마인 하나만 폭발에, 네, 막혀도. 근데 이번에 마인 데미지, 네, 들어가겠는데요. 여기서 재미 봐야 돼요. 문제는 여기서 한번 실패하잖아요. 또 이만큼의 탱크 보기 힘듭니다. 근데 막히면 이성훈 선수, 네, 답이 없어요. 뒤로는 질러, 아, 네, 여기가 질러, 승부다. 질러가요. 네, 여기가 승부예요. 네.
내 투샷슬로 여기서 잡아먹어야지. 프로토스가 프로토스한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막히는 분위기인데. 네. 아, 병력 수로 극복합니까? 뒤쪽 예민해 안 오니까 지렁대만 탱크하시잖아, 이거. 아, 네, 이동 슈바타가. 아, 그래도 병력이 워낙, 원체 병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서는 네. 좀 괜찮았었는데. 근데 드랍시면 드는 플레이를 계속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찌르는 게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예,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놨던 탱크를 물론 다 잃은 건 아닙니다만, 이 첫 진출이 가장 중요했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 9시도 가져가요. 김구현 선수 아비트까지 갖춰지죠. 네. 눈이 쏟아집니다. 자, 이상 한번 나가다 말아서 그냥 말 겁니까? 첫 번째 견제 갔던 드랍십이 터졌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견제가 하려면은 드랍십이 11시로 달리면서 센터에 진출하면은 프로토스도 양쪽으로 신경 쓰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바로 정명훈이 김태경 잡았던 그 흐름 아니에요? 자, 여기. 아, 여기 미네랄이 뚫려버리면요. 네. 이후에 테란이 그냥 가스와 미네랄을 뒤에 곧자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 많이 못 잡았어요. 많이 못 잡았어요. 자리도 못 잡았어요. 네. 아, 지금 스캔이 너무 늦었어요. 아, 이거 계속 스캔인데요. 네. 이거 뭐 병력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진영도 못 갖추고 싸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탱크 반응을 안 합니다. 소모전만 해줘도 되거든요, 김구현 선수는. 아, 네, 스캔도 느리고, 네, 벌체의 마인도 좀 안타깝고요. 네, 마인 쪽으로라도 끌어들이든가. 네. 이외는 아, 여기서 내 테스트가 장면이었다면 여기서 네. 경기 끝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못 나오게만 하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 밀어내서 아, 확장기 연하체가 늘고요. 이제 스테시트만 된다면은 여기서 딱 세기를 박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 굳이 굉장한 김구현은 한 끝까지 갈 겁니까? 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사실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워낙 자신감이 넘쳐 있다 보니까 또 철회수로 다 보이거든요, 지금 질렀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센터 쪽에 멀티만 안 주고 지금 무리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김구현 선수가. 네, 이런 상황에서 이성훈 선수 지금 막기에도 버겁지만 이런 상황에서 역전하려면은 지금 에드온이 두 개인데요. 여기서 세 개까지 달아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탱크가 쌓여야지 결국에는 러시를 갈 수가 있는데 에드온을 빨리빨리 달고 예, 팩토리에서 탱크를 뽑는 팩토리 수를 늘려야지 타이밍을 네. 좀 더 빨리 땡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앞마당을 늦게 먹은 게 효과가 나오네요. 이성훈 선수가 개스가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그 역전이라는 것도 거의 희박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나가기만 하면 잡혀오고 있어요, 네. 이성훈이요. 무엇보다도 이성훈 선수가 지금 결정적으로 못해준 예, 만약 패배해야 된다면 페인의 결정적인 게 김구현 선수의 확장인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거의 못했습니다. 네, 지금 무한 그 넥서스 가져가고 있는데 몇 개입니까? 지금 8개, 9개 되겠어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얼음 때까지 가능해요. 네. 스테시필드요. 아, 그렇죠. 네. 예. 뭐 이제부터는 전문용으로. 김구현 선수가 뭐 여기서 다시 스테시필드를 걸고 가도 되겠지만 뭐 경기를 쉽게 이기려면은 뭐 리콜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정면들만 갑니까? 네. 나오니까 이성훈 나오니까 이제 맞상대 해줍니까, 김구현? 데스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EMP 안 쓰면 이거 스테이스필드 지금 스테이스필드가 되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 같은데 네. 많이 들어 질렀을 때 좀 죽었어요. 네, 정말 많이 얼었네요. 빼야죠. 거짓말 치드리면 온 거는 죽은 병력 아니거든요. 탱크만 조금 줄여주고 빼야죠. 네. 왜냐면 네,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못 나오게만 계속 가둬도 되는데 네, 추가타가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야, 마인이 안 하려도 반응 안 합니까? 네, 그래도 마인이 쟤네들까지 오면 이거 거의 뚫리겠는데요. 정말 김구현 선수 퍼펙트합니다. 자원관리도 네. 너 이렇게 많은 확장이 있는데도 자원관리 뛰어난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거기 질러까지 도착하면 이제 질러지 뭡니까? 돌파거든요. 네, 김구현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견제가 그렇게까지 많이 잘 통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퍼펙트로 경기를 보여준다면 이 선수가 견제까지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센터 들면 원래 없던 게 더 많습니다. 네. 물론 뭐 경기 감각 자체가요. 김태경 6년과제 김태경 선수 다음으로 지금 가장 활발한 것 같거든요. 네. 감이 좋습니다. 자, 아마 센터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고팠는데 더 고파야 지금은요. 마지막 앞에서 죽기 전에 얼리고 죽어요. 네. 네. 이제 어택당 모드죠, 김구현. 네. 질럿 만 나옵니다. 여기서 뭐 이성훈 선수가 네, 희망을 가지기는 좀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추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네. 진리들은 왜 이렇게 나오죠? 우리 게이트가 몇 개길래 저렇게 막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나와도 네. 일사불란하게 나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어떻게 당해야죠? 아, 확실히. 네, 그 어떤 정도는 보더라도 최근의 트렌드는 정말 속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때가 되면 가요. 네, 이 질러 숫자를 보게 되면은 뭐 게이트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가장 예, 무겁고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프로토스인데도 불구하고 김구현 선수가 친절하신 스타일에 맞는
맞게 정말 유연하게 그것도 스피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우론 탑재요. 그냥 질러만 감점되다 네. 싶더니요. 사우론이 아니고 사우론. 네 사우론. 네. 우리 싸울 생각인가요 저랑? 네 여기서 아 예 김구현 선수 야 프로보까지 아 이거 예, 세레모니 네. 야 이거 거의 예, 경기 내 세레모니 분위기예요. 네, 아. 네 프로보가 가기보다는 프로보로 하트를 좀 그려줬으면은 예예 예. 아무래도 야, 초면 페이스 좋지 않은데다가 무슨 아, 수술까지 하고 경기력을 좀 살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했어요 김정은이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경기 내에서 좀 반응이 좀 느리다는 측면이 그런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반면에 김구현 선수가 너무나도 정말 잘하고 빈틈이 없이 정말 테란전에 거의 퍼펙트하네요. 네. 아 그리고 김구현 선수는 근데 김구현 선수가 이렇게 독할 땐 독하게 끝날 때 팍팍팍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네. 뭐 WCG 이후에 뭐 국가대표로 처음으로 한번 이제 예. 세계 무대 한번 쓸 수 있는 이 기회를 김구현 선수 놓치겠습니까? 그런 노력 보기 좋고요. 이성훈 선수도 비록 이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스토브 리그 그 기간 동안에 부디 몸을 만들어서 손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가다듬어서 좀 더 빠르게 스피드하게 경기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경기는 보신 바와 같이 김구현 선수가 2-0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문과 그리고 아마추어 최수현 선수가 대결하게 되는데요. 대경기는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중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신상문과 최수현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